이 경기가 이렇게 빨리 보여요. 지금 6분 경기보다. 그렇죠. 이거가 이미 요즘 같은 경우 경기 끝났죠. 그렇죠. 지금 시청자들은 이런 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태권도 팬들 좀 더 보여줄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빠른 경기. 요즘 계속 슬로우한 경기만 보다가 이렇게 패스트한 경기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은 분명히 시청자분들은 지금 막 열광을 할 거라고 해주셔서. 요즘 선수들도 좀 이렇게 익사이팅한 이런 경기를 좀 보여주면은 대중들도 보다 태권도를 좀 흥미있고 재미를 느끼고 좀 다가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시작되자마자. 아유, 저... 아, 예, 아깝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발차기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아. 터프 선수가 쉽게 발을 못 올려요. 그럼요. 올라가다 걸리니까. 저럴 때는 좀 긴 게 한스러울 거예요. 예. 정국현 선수 지금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보입니다. 터키 선수도 그렇지만. 그 3번 3회전을 저렇게 시종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강한 그 체력 훈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정국현 선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아닌가요? 득점이죠. 득점이죠. 예. 그리고 정국현 선수가 몸에 들어올 때 옆으로 몸을 빠져서 나래차기를 찼는데 약간 몸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발차기를 바깥을 상대방의 복부 그대로 집어했던 거죠.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국현 선수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요. 예,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정국현 선수, 집중력. 지금 터키 선수가 좋아서 앉는 건 아닐 거예요, 계속 저렇게. 예. 자기도 이제 지치고 마음대로 경기가 안 풀리니까 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앉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보시면은 정국현 선수 지금 또 뭔가 하나 보여줄 것 같아요, 왠지. 네, 뭐 큰 동작이 나올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정국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을 참 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 뭐 경기장이 뭐 태권도 요리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예, 요리사요. 아, 매트 안에서 상대방은 요리조리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 예. 지금 자기 뜻대로 선수를 왔다 갔다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아, 이게 작은 그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지금 터키 선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보다 그 키도 작은 선수가 막 이렇게 자기를 여기 때렸다 저기 때렸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허벅지 쪽이 많았어요. 예. 정국현 선수가 잘 피했습니다. 지금 정국현 선수 지금 계속 바로 붙어줘야 되죠. 여의치 않았으니까 붙은 거죠. 붙은 거 아니면은 상대방 발 첫 발을 바로 커트로 막아주고 그 다음 자신의 발을 생각했던 발을 받아 차줘야죠. 예. 지금 심판 같은 경우에는 좀 왜 저렇게 멋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겁먹어 보여요. 방금 전에 또 그 터키 선수가 보다 좀 강하게 발을 끝을 발끝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예. 우선 긴장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발끝이 죽고 있기 때문에 유효타로 지금 연결되지가 못하고 있어요. DJ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심이 좀 경기 운영을 하는 데서도 지금 원래 두 선수 가운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하고 있어요. 선수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16강전 경기에서 정국현 선수한테 발차기 한 번 맞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겁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지금 총 세 바퀴 반을 돌았어요. 지금 정국현 선수가 아까 1라운드 때부터 계속 저렇게 돌려차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터키 선수는 진짜 돌아 미쳐버린 지경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정국현 선수 돌 때마다 아주 머리가 빙빙 돌 거예요, 터키 선수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득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세한 경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 때는 머리 득점이 2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한 번에 역전 가능성도 거의 희박해요. 네. 예. 거기다 지금 3라운드 아닙니까? 예. 예. 아우, 끝나버렸네, 벌써? 예, 벌써 지금 9분 3라운드 경기가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9분 3라운드죠? 3라운드가 9분 경기죠. 예. 지금 시청자들은 이런 경기를 원해요, 이런 경기를. 그럼요. 요즘 선수들이 좀 이런 경기 1점에 급급한 그런 경기보다는 보다 좀 팬들한테 좀 다가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공방력도 좀 펼쳐줘야 돼. 근데 이게 선수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선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야만이 태권도 경기가 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나. 뒤차기 이제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진짜 점프 뒤차기가 정확하게 상대방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경기가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지금 이거 명인열전 다른 거 안 하고 정국현 선수 경기만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경기 없나요, 혹시? 있긴 있죠. 근데 오늘은 좀 힘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거 그러면은 우리 그냥 명인 열전 없애고 정국현 열전으로 쭉 가죠. 시청자들이 볼 때도 정국현 열전 메리트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정국현 선수 승리했어요. 터키 선수랑 포옹하면서.